왕중왕전 후보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서울의 한 중식당. 중식 고수의 음식을 맛보려는 식객들로 붐비는데요. 주방을 진두지휘하는 중화요리의 절대 고수. 의문의 14인 이분이 왕중왕전에 참가할 첫 번째 후보인 듯한데. 오, 손바닥 인식이에요? 지난 여름 시청자들의 입맛을 당기게 했던 메뉴 탕수육 기억하시나요? 고기의 육즙까지 느낄 수 있는 육즙 탕수육으로 탕수육 왕에 등극했던 중식 경력 36년 김정기 예. 셰프입니다. 기억납니다. 왕중왕전에서 보여줄 특급 중화 요리는 아 이거 몸에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황제 된 느낌 나요. 어, 소금 만들었지? 참 황제? 맛있게 자라네.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자꾸만 보고 싶네. 모두를 사랑하네. 나도 사랑해. 네, 저도 사랑해요.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자꾸만 손이 가는 요리. 먹자마자 사랑에 빠질 것 같은 요리. 중국의 대표 보양 음식 전가복입니다. 전 가족이 그 부담 없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전가복입니다. 요리에 담긴 뜻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특별한 재료를 먼저 볶아내는 김정기 셰프. 여러 재료를 함께 싸 먹으라고 비타민이라는 채소를 넣는다고 하네요. 그런 다음 표고버섯, 죽순, 오징어, 낙지, 관자, 보고쌀, 옥수수, 기타 등등등 명절에 모이는 가족수만큼이나 다양한 재료는 살짝 데쳐서 소스와 함께 볶아냅니다. 거기에 36년의 내공, 불맛을 더하면 중화요리의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데요. 그리고 오늘의 주재료, 새우, 전복, 브로콜리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자연 송이버섯과 함께 소스 없이 따로 볶아서 접시 위에 얹어준다고 합니다. 다양한 식재료가 총출동! 대가족처럼 풍성한 요리! 왕중왕전을 위한 김정기 셰프의 36년 내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전가복입니다. 아, 전복이 통째로 올라간 전복의 자태에 먹자마자 건강이 들 것 같은 이 요리! 손님 맛보면 아 이래서 중국 대표 보양식이구나 이게 느껴진다는데요. 그냥 입에 넣으니까 안 씹어도 부드러워서 그런지 없어지는 느낌. 입에 딱 붙는 느낌이 들어요. 되게 귀여운 음식 먹는 느낌. 할머니나 애나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 네. 할아버지는 아니죠. 할아버지도 먹고 싶다면 그런 생각이 드네.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고 싶은 전가복입니다. 김정기 셰프가 준비한 또 다른 특급 요리. 아 이게 뭐예요? 군침이 도는 사모란 비주얼. 넌 대체 누구니? 큼지막한 표고버섯에 새우를 다져 넣어 만들었다는 김정기 셰프의 우와. 비장의 요리 어향동고입니다. 향에 새우살이 들어가 있어. 어향동고의 주재료인 새우를 곱게 다져서 표고버섯 사이에 꾹꾹 넣어준 다음 대박. 전분물을 살짝 묻혀 기름에 튀겨냅니다. 미니버거 같다. 그런 다음 각종 채소를 어향 소스에 볶아내는데요. 사천지방에서 민물고기를 요리할 때 사용했다는 매콤한 어향 소스에 새우 가득 품은 표고버섯을 넣어 살짝 볶아내면 어향 소스에 볶은 똥구어 표고버섯이란 뜻이에요. 어향 동고 완성! 아. KBS